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빅스쿨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먼저 스펙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전공 학점 직어국 반도체 전공하신 분이고요. 토익은 700점 갖고 계시네요. 자격증으로 전기기사 커말 1급, 한국사 1급 갖고 계시고, 대외활동 1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활동이지? 네, 계획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은 인턴. 계획이 없네? 네. 그리고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와 직무는 공기업 전기직 희망하시고요. 하고 싶은 말, 매번 자소서 쓰다 보면 경험 및 경력란에 경력이 없어서 경험만 쓰게 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체험형 인턴을 하려고 하는데, 전기 관련 체험형 인턴은 다 떨어지는 바람에 타 공공기관 인턴이 눈에 들어오네요, 유유. 지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턴 지원하려고 하는데, 추후 자소서 작성이나 면접에 메리트가 있을까요? 만약 멘토님 같으면 지원하실 건가요? 오, 멘토님의 생각이 듣고 싶어요. 라는 사연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 전기직 취업을 희망하는 분이고, 아니, 멘토님 같으면 지원을 하시겠냐고 이렇게 좀 당돌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전반적인 스펙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건 쌤? 일단은 스펙 자체는 다 갖춰져 있긴 해요. 뭐 기사 자격증도 갖고 있고, 커말이나 한국사도 갖고 있고, 공기업을 가겠다라는 희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보이고요. 토익 예. 점수도 따놔가지고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넘겨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대외활동 1회 이거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자세히 설명 안 해놓은 거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했던 그런 활동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가장 눈에 띄게 들어오는 거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 토익 점수가 살짝 낮은 부분이랑 네. 그리고 경험 경력란이 부족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기업을 지원하면은 경험 경력 기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자신이 쓸수 있는 얘기가 없다라고 하면은 주눅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고민을 남기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토익이 조금 낮고 또 경험이나 경력이 좀 적다라는 부분 좀 짚어주셨습니다. 차쌤은 좀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네, 일단은 그 전기 관련 체험형 인턴이 다 떨어졌다. 떨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무언가를 좀 실기하셨거나 뭔가를 좀 놓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뭐 멘토님이면 지원할 거냐? 예, 뭐 제가 이쪽 멘토는 직접적이지 않지만 어쨌든 넓은 의미에 또 함께했던 세월이 있기 때문에 같은 멘토 아닙니까? 아, 예, 저는 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분의 경우는 결국 이런 류의 걱정, 그러니까 타 기관을 지원하는 것이 이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를 걱정하는 이유 중에 상당수는 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원하려고 자네 인턴한 거지라는 질문을 혹시 오해받을까 봐인데요. 근무 기회가 닿았기 때문에 인턴을 했다라는 한마디로 충분히 설득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주저마시고, 지금은 근무에 대한 그 경험치 그리고 약간의 경력을 보태는데 집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이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본인이 생각한 거 90% 이상 맞으니까요. 이제 실행에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중에 네. 면접장에서 여기 어떻게 일을 하게 됐나 했을 때 근무 기회가 닿았기 때문에 일하게 되었습니다란 말이 그게 마이너스가 되는 말은 아닌가 봐요. 어차피 그 장점을 극대화해 주는 게 면접에서는 유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분의 예. 경우는요. 따라서 무언가를 방어하는 데 급급하기보단 자신이 생각을 했던 그 행동의 이유, 내가 지원을 하게 되었던 이유를 솔직하게 전달을 드린다면, 뭐 마이너스 요소가 있게 보는 면접관을 만나면 아쉬운 부분이고, 그 부분에 따라 설득이 잘 되었다면 또 다른 면으로 또 점검을 받겠죠. 따라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진 마시고요. 있는 상황에 맞게 전달을 하는 것도 이분께는, 우리 FMAK 희망님께는 해당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어느 정도 진솔함이 담기면은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우려가 전기직 취업에 이제 타 공공기관의 그 경험이 제가 하고 싶은 그 전기직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어떤가요? 일단은 당연히 아무래도 전기 관련 직렬이라든지 예. 직종으로 인턴까지 해보면 그게 또 어필하기가 좋으니까, 수월하니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외에 기관들이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전기 직렬이라 그래가지고 관련된 뭐 전력그로서든지 한국전력공사 가서 피카츄처럼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전기만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실제로 뭐 전기 안전기사가 돼가지고 나가가지고 대민 활동들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럴 땐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지 협상 능력 이런 것들도 필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전기직렬 NCS 설명서를 보시면은 단순히 전기에 관련된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태도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문서 작성 능력까지도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양한 인턴 과정에서도 복합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전기직렬로 인턴을 지원하시되, 그 외에도 다른 기관, 심지어 다른 직렬로도 인턴을 지원해 보시는 거는 본인한테 남는 것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기만 생산하는 피카츄가 되려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차쌤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사실 방송에서 웃음을 잘 안 지려고 하는데 예. 제가 좋아하는 피카츄가 나와가지고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게 아쉽습니다. 라이츄 할 뻔했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건 선생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있다면 적극 지원해보는 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분은 그 할 이야기거리가 필요한 분입니다. 예. 단순히 그냥 본인이 공부 열심히 했다. 뭐 교육사항의 몇 줄만으로는 해당이 안 될 거기 때문에요. 지금 네. 이분께서 뭐 관계 안에서, 단체 안에서, 집단 안에서 본인이 주어진 역할 수행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했다거나 협업을 했던 할 이야기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정리가 필요할 겁니다. 대외활동이라고만 적었던 걸 보아하니 본인이 할 이야기거리가 적은 거겠죠? 할 이야기거리를 위해서라도 사주는 소중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좀 요즘 채용이 뜨면 그러니까 인턴십 지원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상당수가 좀 직렬이 다를 경우에 어떤 인턴십에 지원을 해야 향후 좀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좀 명확한 기준이 따라서 선별을 하는 게 맞는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선별을 하는 게 맞는지 좀 이건 쌤이 한번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이제 3단계라고 네. 얘기를 해요. 보통 네. 이제 본인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산업군을 일단 선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기 직렬이라고 할지라도 그쪽에서는 발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전기 공사라든지 아니면 전력 거래소 같은 데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군부터 특정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나중에 지원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한국전력공사를 가고 싶으면 전력공사에서 인턴하는 게 베스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업군부터 선정하고 거기를 1순위로 두는 건 맞다. 하지만 그게 꼭 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2순위로 직렬로 생각해라. 정기직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런 공사급 아니더라도 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지방공기업들도 그 안에 분명히 직렬이 존재합니다. 전기나 기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존재하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직렬이 존재해요. 그리고 이런 데서 인턴을 하게 되면 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는 직렬 중심으로 지원을 해라. 마지막, 그렇게 해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3단계는 공기업 사무행정 인턴이라도 지원하는 거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원해라. 그것도 분명히 본인이 경력 경험 기술서라든지 아니면 본인을 어필할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성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했던 열정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능력까지도 다양하게 NCS형 능력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먼저 산업군, 그 다음으로 직렬, 포괄성 말씀해 주셨는데 차쌤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시기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백이 1년이 넘는다든지 취업을 당장 올 여름이 오기 전에 반팔 입기 전에 빨리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지금은 가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근무 기회를 잡는 게 좋고요. 올 연말이나 내년까지도 취업 시즌을 길게 공공기관 입사를 생각하신다면 앞서서 이건 선생님 말씀에 잘 귀 기울여 주셨다면 뭐 영상 다시 보시는 분이라면 뒤로 좀 돌려서 보셔도 되겠네요.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분이 목표로 하는 곳이 공공기관이거든요. 혹시 전기 직렬의 다른 사기업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지원 범위를 넓히면은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특히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과가 직어국의 반도체학과예요. 네. 그래서 이런 전공을 살리는 것도 당연히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거기에 뜻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제가 함부로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서 네. 취업에 빨리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사기업으로 같이 병행하는 거는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공기업을 뭐 1순위로 목표를 둔다고 해가지고 전혀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와 관련되어 있는 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대표적인 예시로 아까 말씀드렸던 토익 같은 점수 조금 더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기사 자격이나 커말이나 한국사는 갖고 있지만 아쉬운 점은 이제 대부분의 가점 요소들을 받는 분들 보면은 뭐 한국 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는 40점 만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그러면은 기사 자격증을 보통은 두 개까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욕심을 내는 게 오히려 좀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차쌤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분의 이력에 유일하게 안 나온 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점이고 하나는 나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사기업을 지원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을 때 어떻게 딱 선뜻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학점이 3점대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응원할게요. 3점 넘겠죠? 예. 안 되면 사기업이 어려운 겁니다, 사실상. 왜냐면 네. 전공 기반의 강점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그럼 외국계 뭐 외산 반도체 장비 회사로의 취업도 가능하거나 아니면 무슨 덕산 그룹의 계열사와 같이 반도체 소재 회사들도 존재합니다.
어학 볼 겁니다. 영어 말하기 점수라도 있어야 될 텐데 현재 없는 상황. 따라서 이러한 면을 고려했을 땐 4기업까지 지원을 할지 말지 입장을 좀 명확하게 정해주시는 게 좋고요. 하게 된다면 앞서 말씀대로 이건 선생님 말씀처럼 토익을 올리거나 영어 말하기 점수를 토스 레벨 6에 150점 너무 높나요? 140점 정도로 합시다. 그 정도는 확보를 해두셔야 어떻게 본인께서 지원하실 수 있는 외연이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반도체 장비도 좋지만 반도체 소재에 들어가는 곳에서 상품 기획적인 요소의 업무도 전공의 특성상 살릴 수 있으니까요. 전자전기적인 요소의 학습 이력을 잘 살려서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텐데 나이도 확인도 돼야 되고요. 나이가 너무 많으시면 또 안 되잖아요. 이게 제가 안 뽑는 건 아니니까요. 기업들의 기준이 있다 보니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뭐 학점이라든 나이라든지 이렇게 좀 사연을 보내주실 때 보다 구체적으로 좀 보내주시면 더 구체적인 어떤 솔루션을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이디 FMAK희망님께 조언의 한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이건쌤. 사실 이분이 가장 고민했던 게 이제 메리트가 있을까요? 라는 얘기였잖아요. 인턴 했을 때 메리트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항상 취업 준비생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들이나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 자체를 메리트로 만들어야 되지 그 외적인 요소에서 메리트가 있을지 없을지부터 고민하면은 굉장히 본인만 힘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 갖춰져 있는 내용에 집중을 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지 지금 당장 자소서 쓰고 면접도 보잖아요. 그래서 메리트는 만들어가는 거고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 기관에서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들지를 고민을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4월, 5월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뭔가 다른 거 경력을 쌓기보다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차쌤의 조언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미 그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실행에 옮기시면 되니까요. 실행 중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데 있어서 강점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때로는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쩌면 강점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본인을 좀 낮게 보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신감 갖고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디 SKSSH님이 더빅스쿨에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먼저 학교와 전공 학점은 수도권 대학이고요. 행정학과 그리고 학점이 3.67입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이 810점이고 토스가 레벨 6고요. 자격증은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있고 워드 1급, 한국사 1급까지 갖고 있는데 경력사항 그리고 수상사항이 없습니다. 대외활동은 근로복지공단 서포터즈를 했고요. 자, 본인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이 토익 점수와 이 NCS를 하고 있는데 어렵기도 하고 문제 푸는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유유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입사 희망 회사와 직무, 사무직을 희망하고 있고요. 우선순위로 코레일을 생각하고 있고 그 외 회사들은 공부하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곳만 보지 않고는 있네요. 네, 하고 싶은 말, 토익은 850점 이상으로 이번 겨울방학 때 맞추어 놓으려고 합니다. 예, 놓으려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고민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NCS 공부에 대해 가장 큰 고민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한국사 1급에 대한 유효기간이 지나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거라 한국어 능력시험을 이번 여름방학 때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스펙에 대해서 조금 질문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의 스펙 어떻게 보셨나요? 먼저 이건 쌤. 저는 3학년이잖아요. 예. 3학년이면 이 정도면 엄청 훌륭한 거 아닌가요? 자격증 3개에다가 토익이나 토스드 시험 보고 근로복지공단의 서포터즈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펙은 진짜 뭐 아쉬운 게 당연히 이제 뭐 경력이나 경험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학기 중에 뭘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제외하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학점 같은 경우에도 3.67인데 이 정도면은 B+ 정도 되지 않나요? 평점이. 예. 굉장히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본인도 계획을 잘 세워놨잖아요. 특히나 토익을 따겠다라든지 아니면 NCS에 대한 공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되게 건설적이기 때문에 남은 1년만 잘 활용하면은 이런 스펙들을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은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차쌤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이분 본인이 알고 계십니다. 이분도 오늘도 아는 분들 특집가네요. 어쨌든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이 다 맞고요. 이분이 코레일 한 곳만 바라보는 코레일 바라기는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 관련된 자격을 취득하겠다는 것도 저는 맞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외연을 넓혀서 지원을 하실 걸 생각한다면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체험형 인턴이라든지 조금이라도 뭐 일반 기업 채용도 좋으니까 근무 기회를 좀 갖고 근무 경험을 쌓아서 경험 기술적인 요소, 경력 사항을 한 줄이라도 채워본다면 그것 또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교육 사항 부분을 좀 더 점검하셔서 뭐 채울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더 있다면 뭐 교 내에서든 외에서든 학습을 통해 결과론적으로 내용을 채워보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이분께서는 뭐 잘하고 있는지 결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가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테니까 예. 기운 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이분 뭐 다른 곳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뭐 하네요. 한국어라든지 한국사라든지.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로는 코레일을 지원하는 분이잖아요. NCS가 고민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스펙만 놓고 봤을 때 좀 어느 정도로 가능성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쌤? 이게 아마 선배들의 영향이었지 않을까 싶은데 과거까지만 하더라도 코레일 하면은 천하제일 NCS 경시대회 뭐 NCS 대회라 그러면서 NCS만 봐가지고 그냥 시험 커트로 나눠가지고 응시할 수 있게끔 만들다 보니까 네. 뭐 NCS 두렵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좀 전형 자체가 지금 현재 NCS 플러스 직무 중심의 시험도 같이 병행되고 있는 추세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NCS 25문항에 경영학 관련해가지고 25문항이 같이 출제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분 같은 경우는 사무 영업, 영업직으로 아마 지원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코레일은 이제 사무행정이 아니라 영업직으로 따로 나눠져 있는데 그런데 지원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솔직히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뭐 이런 거 좀 대충이라도 이상한 얘기만 안 적으면은 적부로 통과를 시켜주거든요. 그럼 네. 다 모두 다 필기 시험에 응시를 하게 되고 어쨌든 간에 당락은 필기에서 경쟁력이 좌우되고 NCS뿐만 아니라 이런 경영학적인 것도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차쌤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이건쌤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직업기초 능력 파트 부분이 유형이 조금 특이하다고 느끼는 몇 가지 요소가 있을 뿐이지 그렇게 뭐 뭐 문제풀이를 제대로 하셨다면 큰 무리는 없을 수준이기 때문에 문제풀이가 중요할 것입니다. 뭐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경우는 지문이 좀 긴 편에 속하다는 것도 특징이고 어법 질문들이 좀 나오는 게 좀 특징인 편이고요. 뭐 자료 해석형의 문제 해결이나 수리 능력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패턴인데 조금 지역적일 수 있고 디테일한 요소들의 문제들이 나오는 편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잘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 뭐 아무래도 직무 관련해서 경영학을 택하실 듯한데 재무 회계 관련 질문이 나오지 않는 물론 뭐 내년 이후엔 또 모르죠. 또 회사가 또 마음이 바뀌어서 추가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제외하더라도 본인이 조금 문제풀이 하는데 그 좀 부담이 덜할 수 있는 회사이다 보니 본인만 부담이 덜한 게 아니라 본인의 경쟁자들도 부담이 덜할 겁니다. 따라서 문제풀이를 좀 거의 만점에 가깝게 풀어줄 수 있는 문제풀이 스킬 연습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자격증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한국사회급 유효기간이 지나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한국어 능력시험에 도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국사가 저는 그 유효기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그걸 떠나서 한국어 능력시험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도전한다는 게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솔직히 말하면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필기 점수에서 가점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이 가점 요소가 공통 영역이 있고 이제 일반 영역이 있는데 이 공통 영역은 말 그대로 모든 직렬한테 주는 가점이고 일반 영역은 내가 지원한 직렬별로 주는 가점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최대 두 개까지의 가점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워드나 한국사나 이런 그 또 아까 따려고 했던 그 우리 한국어 능력 시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공통적으로 공통 직무에 들어가는 가점 요소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미 공통 직무에 들어가는 가점 요소는 취득해 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를 더 따고 덜 딴다고 해가지고 코레일 자체만을 봤을 때는 가점은 이미 끝난 거예요. 공통 직무에서. 그렇게 된다면은 사무 영업 쪽 그러니까 영업 직무를 위한 가점을 일반 직렬로 해서 따로 가점을 취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예를 들면은 전산세무라든지 재경관리사라든지 유통관리사 같은 자격증이 이제 다른 측면에서 가점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획득하면은 코레일에서 시험 봤을 때 가점은 다 획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다른 직렬의 실제 본인이 지원하는 직렬의 가점 요소인 자격증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물론 이제 다른 공기업들 지원할 때는 당연히 도움되는 거는 한국어 능력 시험도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예. 일단은 코레일이 1순위라고 하니까 그 예.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일단은 공통적인 직무에 있어서 좀 충분하다라는 의견이신데 자 차쌤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큰 이견이 없이 맞는 예.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본인께서 생각하시기에 내가 뭔가를 무조건 더 뭔가 학습을 해갖고 따야만 이게 취업이 될 거라고 너무 이렇게 시험 느낌으로 이걸 대비하시기보다는 내가 지원하는 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여겨주시면서 필요한 것들 빠르게 체크하시는 거 중요하겠고요. 지원하려는 계열의 회사가 코레일이 아닌 다른 곳들의 경우라고 한다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될 수도 있는 계열들도 있거든요. 서류 전형에서 평가 요소가 좀 일정 수준 해당이 되는 기업들의 기관들의 경우라면 말이죠. 따라서 그런 부분을 좀 넓게 접근할 때는 한국어 자격 뭐 나쁘지 않게 필요하겠다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분이 이제 우선순위가 코레일이고 뭐 다른 곳도 뭐 눈을 좀 돌려보실 의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그럼 좀 이런 쪽을 살펴보면 지금 이분의 스펙을 좀 활용해서 최대한 좀 취업 가능성이 높겠다 싶은 그런 좀 추천하실 곳들이 좀 있을까요? 이건 쌤. 일단은 공기업들은 다 기본적으로 사무행정 분야는 다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NCS만 시험 보는 곳이 있는가 하면 경영학으로 본인이 전공시험을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들을 같이 지원하게 되면 코레일에서 이 경영학에 대해서 걱정도 덜어질 뿐더러 다른 기관들도 지원이 병행이 되겠죠. 사실 아마 아주 높은 확률로 코레일이 적부 기업이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필기만 잘 뚫면은 취업이 잘 된다. 혹은 TO가 굉장히 많은 곳이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일단은 코레일을 1순위로 둘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코레일은 아시다시피 이제 전국 순환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 네.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취업한 친구들한테 만족도는 어떻게 자기 본인의 그런 거주지 근처에 있는 직종이 훨씬 더 마음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정돼가지고 거대 공기업, 공사급의 공기업만 바라보지 마시고 공단급이나 지방 공기업들도 같이 병행해서 지원하시면은 충분히 본인이 만족할 만한 직업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공기업 예. 사무행정 분야 차쌤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제가 할 순서상 뭐 제가 할 얘기 상당수도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요. 뭐 어떻게 얘기를 더 이어가야 될까요? 일단은 그 소재해 계신 그 대학교, 그 소재하신 대학교에 있는 그 권역 내에 있는 그 지방 공공기관들, 특히 뭐 무슨 무슨 원 무슨 무슨 뭐 가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곳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곳들에 간헐적인 채용이지만 지원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대학교 병원, 특히 국공립 대학병원 취업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 아니면 아예 토익 점수를 900점대까지 올리신 다음에 대학교 교직원 취업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만 채용 인원이 극히 적고요. 계약직 중심의 채용이다 보니까 조금 부담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외연을 조금만 넓혀보는 것까지 고려 부탁드립니다. 네, 스펙을 올려서 시내 영역까지 넘보는 것도 좋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SKSS님께 조언 한마디씩 부탁드리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건쌤이 먼저 말씀하셔서 지금 오늘 동의 아이콘이시거든요. 네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1년 넘게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놀랍진 않습니다. 어쨌든 코레일만이 답은 아닙니다. 기운 내셔서 지원할 수 있는 외연을 넓히기 위한 취업 스펙 아직 1년여간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적극 더 채워가시는 것도 좋고요. 전형별 대비도 굉장히 중요한 곳들로의 취업을 많이 고민하시니까 필기학습 게을리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이건 쌤께서는 저는 여기 덧붙여가지고 이제 공통 전공 공부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이 경영학과 경영학 이제 코레일이 사무행정으로 사무영업으로 지원하다 보면 경영학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되면은 아쉽잖아요. 다른데 이제 경제학이라든지 이런데 시험을 보는 곳들은 놓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이 친구 이분 같은 경우에는 행정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행정법 관련해가지고 상법 관련해가지고 공부가 같이 병행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살린다면은 통전 이제 통합 전공으로 시험을 보는 몇몇 공기업 기관들이 있거든요. 행정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영이랑 경제라든지 동시에 시험 보는 것들 그런 데까지도 노려보면은 훨씬 더 본인이 정말로 만족할 만한 직종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